제가 지난번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변호사님인데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변호사님을 드디어 오늘 모셨습니다. 네, 미국 예, 버지니아에서 감사합니다. 한국 변호사 활동하시는 김원근 변호사님이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근이라고 하고요. 지금 변호사로 여기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이 부근에서 일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변호사님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변호사님은 한국에서 단국대학교에서 이제 법대를 나오시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셔서 변호사로 10년 정도 한국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세요. 그러다가, 2003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LLM 하시고 그다음에 2007년부터 버지니아 주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버지니아 주 워싱턴 메릴랜드 3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세 군데. 3개 있고 한국 변호사 자격증도 지금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고마워요. 지금은 개인 사무소를 미국에서 버지니아에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오늘 퇴근 시간이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제가 우선 변호사님 사실 한국에서 그때 당시 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셨죠.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변호사 하시는 게 지금보다는 지금 법률 시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셨을 텐데 10년 일하시고 2007년에 갑자기 안정된 한국 생활을 어떻게 보면 버리시고 미국으로 가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그냥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미국에 오게 됐었는데요. 근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몰랐던 어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돼서 굉장히 많이 놀랬죠. 세상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실무하면서 많이 이렇게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들이 미국 법률에 어떤 해결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실무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LLM 과정을 이렇게 해보니 그럼 미국법이 참잘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일단 가지게 되었고 두 번째가 역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데 자녀들이 아이들이 한국에 안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기가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법률 실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것이 말하자면은 엄청나게 큰 행운이라고. 네. 저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잠깐 일하고 이제 변호사를 일하고 30대에 갔을 때도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거의 마흔 넘으셔서 미국 가신 거죠? 미국 나이로 만 40세, 우리 나이로 41세 미국에 왔었죠. 그게 이제 아, 네. 영어가 네. 너무 가장 큰 문제여서 사실은 지금 돌이켜 보면 따라서 하느라고 영어 공부는 전혀 안 했었고 사실 볼 때도 독일어로 봤어요. 그래서 영어 사실은 토플을 볼 만한 실력도 안 돼서 토플 시험을 보지를 못하고 미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부터 LLM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랭귀지 코스부터 시작해서 랭귀지 코스로 1년이나 다녔어요. 그래서 영어를 익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런 꿈을 안 꾸는 이유가, 아, 나 영어 못해. 그러니까 가면 할 수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예 시도를 안 하는데. 예, 영어가 예, 너무 너무 힘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법률 실무를.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참 신기하기도 한데. 사님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게 사실 공개하시기 조금 힘드실 수도 예, 있는 지금 제 공개하면 안 개인적. 되는 상황이. 예. 근데 이제 말씀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긴 한데 그게 사실은 이제 유학 간 사람이나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진짜 예. 남 창피해서 말안 하지만 누구나 겪은 말 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아나 이래서 진짜 변호사 못하겠다. 나 도대체 어떡하냐. 앞 솔직히 안 눈앞이 안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영어 공부 지금이 그 상황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실 때 어떻게 영어 공부하셨어요? 너무 궁금해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죠. 예를 들면 예컨대 뭐 여기 네이티브 영어 잘하는 네이티브랑 결혼한 사람이 영어를 잘하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 주위에 영어 미국말 미국인 네이티브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 맨날 카드랑 술 마시고 영어 잘하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프로페셔널 세계에서 쓰는 영어 이런 것들은 자기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향상이 안 돼요. 아무리 자기 뭐 와이프나 배우자 미국인이고 친구가 많다더라도. 그래서 일단 저의 뭐 공부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일단은 뭐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산책, 워킹, 이제 저도 뭐 시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 같은 걸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워낙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워킹을 해야 돼서 워킹을 하는데, 워킹할 때는 이어폰을 끼고 항상 이게 그 앱에서 이렇게 CNN 앱을 다운받아서 CNN 앵커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계속 따라하면서 워킹을 해요. 그러면 제가 산책하는 시간이 한 20분에 30분 정도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따라서 스피킹 라우드 이렇게 소리 내서 발음 연습을 하는 시간이 약 30분에서 1시간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 일요일 밤까지 집중적으로 케이스를 읽거든요, 제가. 그러면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거의 뭐저뭐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밖에 안 나가고 워킹하는 시간 그 정도밖에 나가고. 그래서 그런 리딩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잘 몰랐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뭐 리스닝이 중요하다거나 스피킹이 중요하다거나 그런 얘기는 하지만, 리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뭐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많이 놀란 게, 이제 라이딩을 해보잖아요. 브리핑을 써보면 술술 써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리딩을 워낙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게. 문장 구조나 단어들이 박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브리핑 쓰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주말 뭐 이틀 동안 써봐야 뭐 겨우 한두 장 정도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일하는 시간도 브리핑 이렇게 술술 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은 변화들이죠. 이게 이제 리딩이 많이 되면,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그 공기를 호흡하는 것과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 저도 스피킹 발음 정확하게 하고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리딩을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 K-서치를 하더라도 뭐 리딩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하니까 제가 빨리빨리 요점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한 시간에 뭐 케이스 뭐 10개 정도라도 읽으려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빨리빨리 요점 파악을 하니까. 그래서 브리핑을 쓰고 뭐 이렇게 내가 적느냐고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아,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이 기쁘고요. 이게 사실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뭐 힘든 일도 많았고, 특히 영어 공부를 하는데 진짜 머리가 빠질 정도로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다가 영어를 안 하던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방송을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첫 번째가 내가 소리 내서 연습하는 스피킹에 집중하게 된 것도 사실은 한 5, 6년 정도 전 일이죠.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와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있는 동화책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한 뭐 한 한 페이지 정도 읽기는 읽는 것이 노동에 아주 막 굉장히 힘들어서 이게 막 그 머리가 막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읽고 소리내서 연습하는 것들이 참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머리 아픈 시간이 아니고 아 내가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참 오히려 영어로 된 세계를 더 많이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케이스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버티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여하간에 여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일념이라고 해야 될까? 맨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주말마다 거의 잠도 못 잤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일단 첫 번째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영어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내가 어디서 그 소스를 내가 오스로 출처를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막연히 불안한 거야. 내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어. 그냥 거의 말하자면 주말이면 거의 뭐 이렇게 지척이고 뭐 고민하고 그랬는데 이제 영어가 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시간에 차라리 내가 케이스를 읽고 내가 이렇게 출처를 여러 가지 문헌을 파 헤쳐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실력도 늘어나고 내가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게 생활이. 아 변호사님 사실 뭐 미국에서 LLM 졸업하셨지만 바로 이제 개업하셔서 하시려면 뭐 사실은 미국 실무에 대해서 잘 전혀 이제 뭐 도와줄 사람이나 아는 상황이 아니신 상황에서 이제 개업하셨는데 처음에 되게 고민도 많이 되시고 이 사건이 들어와도 솔직히 누구 물어볼 데도 없으셨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대응하셨어요? 저도 이제 저는 2007년부터 법률 실무를 시작했는데 2008년부터 파산 업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비교적 근데 저는 이제 비교적 운이 좋았던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2008년도 9년도 무렵에 미국 경제가 폭망했어요. 리만 브라더 사태 이후로. 근데 제가 LLM에서 다른 과목보다 유달리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파산법이었어요. 미국의 이제 법률 구조가 약간 특이해서 파산법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배운 어떤 이론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파산법에. 그리고 너무 이제 재미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맨 처음에는 이제 물론 뭐 쉬운 일부터 시작을 했었죠. 쉬운 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첫 케이스를 딱 시작을 해서 그 다큐멘터 해서 이제 코트에 냈는데 너무너무 운이 좋았던 게 그때 당시 그 법원에 선임 판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서 저에게 멘토를 소개해 주겠다고 어떤 변호사님한테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저를 붙잡아 놓고 3시간 동안 기본적인 걸 가르쳐 줬어요. 그때 제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그 실체법 실력은 나도 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영어가 문제지. 이 맨 처음에 엔트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엔트리. 뭐든지 미국이라 기본 실력, 법률 실무라는 것이 첫 관문을 뚫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다 대부분들이. 그래서 그분이 말하자면 나의 그런 그쪽 세계로 저를 인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뭐 이쪽 지역에 있는 자기 뭐 파산 뭐 변호사 회에 거기 가입도 하라고 자기 권유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나가서 이제 세미나도 듣게 되고 또 저더러 그 로스쿨에 가서 또 한 번 강의를 들으래요. 파산법에 대해서. 그래서 또 한 번 또 강의도 또 듣게 되고 여러모로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아 제가 이제 그 이건 뭐 여담이지만 제가 2010년도, 11년도, 12년 그 무렵에는 이쪽 노던 버지니아 쪽에서 랭킹에 들 정도로 많이 했었어요. 아, 네. 변호사님 그러면 사실 미국에서 요즘은 막 JD 하고서도 한국 사람이 취업이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런데 사실은 예. 변호사님 LLM만 하시고 물론 이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가 예. 좋긴 좋은 데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탑5, 막 탑14는 아니잖아요. 근데 LLM 마치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개업 변 솔로 프랙티스를 하시는데 그 학교 졸업부터 사무실 개업까지 궁금해요. 어떻게 비자 문제나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 맨 처음에 학생 비자로 왔었고요. LLM 졸업할 때만 해도 학생 비자 상태였었고, 그 다음에 2017년 1월 1일부터 E2 비자로 제가 이제 그 변호사 라이선스 받아서 단독 개업을 했기 때문에 E2 비자로 신분 유지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어디 취업할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가 많이 제가 뭐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했던 것도 아니고 두 번째가 그리고 뭐 취업 비자 그 H1B 그 그런 것들이 그 스타팅 시점이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근데 제가 라이센스를 10월 30일 날 받았는데 예, 그 뭐 일단 탑 로스쿨을 가든지 제이드를 하든지 LLM을 하든지 그 졸업 후에 나와서 실무할 실력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차이가 없냐? 우리가 이제 그 저는 이제 실무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버드 로스쿨 나왔든 예일을 나왔든 제가 졸업한 뭐 이렇게 우리 DC에 있는 뭐 로스쿨 나왔든 중간급에 또는 그보다 더 못한 저기 시골에 뭐 저기 웨스트 버지니아 어떤 뭐 로스쿨 나왔든 간에 우리 실무가들이 본 그 사람들의 실력 차이는 네. 전혀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냐? 그 현장에 실무하고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요.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케이스로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실무에서 이렇게 관건이 많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지엽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은 로스쿨에서 누구도 가르쳐줄 네. 수도 없고 그걸 익힐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현장에서 부딪히지 않으면 그것이 내 지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산지식이 되려면은 내가 직접 부딪혀서 그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지엽적인 문제들을 로스쿨에서는 가르쳐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일단 강의 시간도 짧고 뭐 시험에 그런 문제를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자연히 네. 자연적으로 로스쿨은 기본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에 와서 로스쿨을 내가 뭐꼭 제이드를 가야 되나 LLM을 가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이드를 나온다고 해서 일단 본인 실력 차원에서 본다면 차이가 없어요. LLM하고 두 번째 제이드를 나오면 미국에서 로펌에 취업하는 건 확실히 쉽죠. LLM을 나온 사람을 미국 로펌에서 받아주지는 않을 거라고 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은 받아줘요. 사실은 나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큰 로펌 이런 데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죠. 구분하고 뭐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서 다 구분을 하니까 LLM이 갈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LM 이렇게 로컬로 내려올수록 LLM만 졸업하신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제 LLM을 졸업한 입장에서 실무를 해보니까 지역으로 많이 내려오면은 그런 것에 무관하게 이렇게 본인이 이제 그 웬만한 내가 그냥 먹고 사는데 만족하고 나 미국 생활에 만족한다 그러면 본인이 갈수 있는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그런 점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미국 이제 로스쿨 유학을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뭐 LLM은 가도 취직이 안 된다. 아니면 탑스쿨이 아니면 취업 불가능. JD도 하려면 탑스쿨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무에서 경험해 보시면 정말 LLM이나 JD를 한 경우에는 정말 취업이 그렇게 불가능한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은 완전히 100%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LLM을 졸업을 하셨어도 미국에서 실무를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자기를 고용해 줄
로우피스나 로펌을 찾는다면 LLM을 하셨다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으세요. JD를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뭐 좋은 조건으로 좀 더 좋은 펌으로 갈 수는 있는 기회가 확실히 LLM 하신 분보다 더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게 뭐 잠시 첫 1, 2, 3년 차에 뭐 좋은 회사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 좋은 자리에서 있으란 보장도 없는 거고요. 결국에 뭐 4, 5년, 5, 6년, 7, 8년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은 LLM 하신 분들 꾸준히 하신 경우에 더 좋은 기회가 오는 걸로 저는 많이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여기 미국의 법률시장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에서도 뭐 대부분 짐작은 하시겠지만 굉장히 광범 뭐 폭이 넓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본인이 변호사 라이센스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기 신분만 되시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으세요. 그냥 본인들이 그냥 기본적인 법률 실력만 충분히 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자세만 돼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그게 참 저도 우리나라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스펙 사회잖아요. 뭐 예컨대 법조인만 하더라도 뭐 판검사를 했느냐, 뭐 예컨대 연고대 서울대 연고대를 나왔느냐 이런 걸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게 뭐 외국에 가서도 그러지 않을까. 미국 사회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지역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지방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3류 로스쿨 나와서 실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왜그 사람들이 잘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지역에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실무 세미나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나와서 다 발표를 해요. 케이스도 다 자기들이 강의를 하고. 뭐 하버드 예일 나온 분들은 내가 눈을 씻고 보지를 못해요. 그분들이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만큼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걸 내가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고 미국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스펙이 작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선입견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얼마나 그 자세가 본인의 자세나 어떤 기본적인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좀만 전에 LLM 나와도 취직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취직 자체가 잘안 되지 않나요? LLM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챌린지 하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도 지금 LLM 출신의 라이센스 있는 분을 저도 구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지금 제가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님이 한분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JD 출신 변호사를 저는 뽑지 않아요. LLM 출신 변호사를 저는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법률 실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JD 학생이 LLM 학생에 비해서 법률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LLM 정도 나온 어느 정도 라이딩, 영어 실력, 그 정도만 해도 본인이 노력할 자세만 갖춰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률 실무가들이 보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하고 이게 상아탑에서 보는 것들하고 많이 다르죠, 사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시는 LLM이 취직할 수 있다는 거는 막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큰 로펌 이런 데보다는 좀 지역의 작은 사무소들을 보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큰 로펌들은 뭐 기업을 상대로 하니까 얼마든지 돈을 타임 차지로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역에 이제 로컬로 내려가면은 그런 것보다도 일반 개인 상대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뭐 의외로 난프라핏 오거니제이션도 많아요. 그런 데서는 이렇게 생활할 정도 그 정도 급여는 다 줘요. 그래서 그런 데 있으면 이렇게 자기 편안하게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난프라핏 이런 데서 하는 세미나도 많이 다녀보는데 뭐큰 로펌에서 일하다가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일 자체가 힘들어서 그냥 웬만한 수준의 급여 받고 좀 편한 생활을 하겠다고 해서 내려오신 분들도 제법 봤어요.
그래서 그 일자리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혀. 왜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비자 스폰서 같은 거 하려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니까 뭐하러 굳이 외국 사람 고용하냐, 당연히 미국 사람 선호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 말씀이신가요? 예, 외국인이 사실은 미국 와서 본인이 여기서 사실 자리 잡고 살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률 지식, 그다음에 영업 실력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신분 문제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LLM이나 DD 하실 때 학습자로 계실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가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개업을 하신다면 E2 비자는 그 소규모 비즈니스니까 로 오피스로 다 내주는 거고 이민국에서 그다음에 자기가 뭐 로펌에 들어간다면 H1 비자를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H1 비자에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자기가 로펌에서 얼마나 하기 나름인데 모든 로펌에서 다 스폰서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팔러시로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로펌마다 달라요. 큰 로펌이라서 해주는 게 아니고 작은 로펌에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로펌 정도 되면 그 정도 그 파이낸셜 그런 그러니까 능력은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지역에 내려와서 조그마한 일인이 하는 사무실은 그런 데 대해서 사실 인색한 것은 맞아요. 근데 나의 초점은 뭐냐? 해결 방법이 다 있어요. 일단 본인이 E2 비자로 하거나 H1 비자로 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스폰을 그쪽에서 해주겠다고 그것만 받으면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뭔거 하면은 자기가 그 미국 이민국의 그 팔러시 중에 하나가 영주권 접수를 한 이후에 6개월 동안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셀프 피티션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로피스를 세워서 1인 로피스, 자기가 5인 로피스에서 자기가 스폰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민국 팔러시에서 실제로 허용되는 거고 저희 손님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해서 영주권 받았어요. 또 조그마한 로피스가 오히려 그런 걸 찾기가 더 오히려 쉬운 거고 그런 거 사실 보기에 복골복 큰 로피스에서 그런 것은 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의 운명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 마지막에 말씀해주셨던 그 I-485 영주권 신청하고 6개월 후에 그냥 자기 만약에 로 오피스에 취직이 됐어도 6개월 내에 영주권이 대부분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 그렇죠. 일이 빨리 처리가 안 되니 예. 그런 경우는 사실은 영주권은 스폰서를 해서 받으시고 그때는 자기 오피스가 차리실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예. 좋은 그렇죠. 예. 그 방식대로 하게 되면 고용주의 그 회사한테 전혀 방법이 부담이 안 될 가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네. 약간 너무 좀 좋은 이렇게 세밀한 부분인데, 꿀팁이라서. 예, 세밀한 부분인데 그런 거 그냥 그래서 그냥 중요한 것은 도전하세요. 도전하면은 다 길이 있어요. 한 가지 여쭤보시고,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30, 40대에 이제 미국 네. 변호사, 새로운 걸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40대 미국에 가셔서 랭귀지 코스에서 영어가 어떻게 보면 안 돼서 랭귀지 코스부터 해서 LLM을 마치셨는데 마치고 나서도 그때도 사실 좀 힘드셨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시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하셔서 지금은 정말 술술술술 서면도 쓰시고 법정에 직접 나가셔서 구두 변론을 하는 그런 변호사님을 이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 많은 한국의 삼촌들이 무서워해요. 그런 하고 싶은데 나할수 있을까? 갖다 망하는 거 아닐까?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조언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내가 어떨까 이렇게 앞뒤 계산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것밖에 제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면 열리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냥 너무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이걸 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고 단점이 있고 이렇게 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롱텀을 바라보시고
내가 그냥 한국에서 내가 살 건지 미국에 살 건지 이렇게 큰 방향성이 돼 있어. 그냥 나 제가 이게 여기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나 한국에서 40년 살았는데 내가 또 거기 가서 또 살아야 되나? 여기서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세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내 짧은 인생이지만 두 개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완전히 전혀 다른 미국에서 영어로 된 세계, 한국말로 된 세계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해 볼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그만한 축복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두 번째가 미국에 살다 보면 확실히 달라져. 완전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녀들이 너무 좋아요, 자녀들이. 한국에 이제 그 우리나라 학생들이 똑똑하지만 사회에 나와서 문제가 이렇게 좋은 직장들이 드물잖아요. 미국에는 좋은 직장들이 많이 있고 또 직장 문화가 다르고 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사회생활 해보면 한국 가서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세고 그래서 내가 그냥 뭐 2, 3년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갈 거면은 그냥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내가 도전하려 생각했으면 그냥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 길이 열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롱텀만 생각하시고.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개인 오피스를 운영하시면서 제가 알기로 이제 파산 업무도 하시고 이민 업무도 하시고 상사 관련된 커머셜한 트랜잭션도 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 중에 미국에서 국제 중재가 필요한 기업들 대리 업무까지 이제 영역을 많이 넓히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지 미래 이제 장래 계획 같은 거 들어보고 싶어요. 아, 장래 계획을 말하자면 끝이 없죠. 어느 분야에든지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항상 노력을 제가 많이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중점을 많이 두는 것은 그 이제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 그 이민 비자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말하는 뭐그 국제 거래 간의 그 분쟁, 특히 이제 뭐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분쟁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중재 조항을 넣는데 그게 중재 조항이 뭐 미국의 어떤 중재 재판소를 이제 그 분쟁 해결 기관으로 넣은 것도 있고 예컨대 뭐 싱가포르를 넣을 수도 있고 홍콩을 넣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서울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렇게 좀 국제적인 것들을 좀 많이 더 해보고 싶어요. 그좀더 해보는 게더더 재밌을지 안 재미 있고 좀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외에도 더 기여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 또 특히 한국 법률 용어와 미국 법률 용어에 다 능통한 분들이 생각보다 적으니까 제가 그쪽에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뭐 이민 비자 문제는 우리나라 분들의 어떤 휴먼 라이트예요. 사실 미국에 사신 우리나라 분들의 인권 문제. 예, 네, 그렇죠. 저는 뭐다 변호사 사람이 인권 문제에 많이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추상적인 뭐 인권법을 우리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이민 비자 문제는 특히 이제 그 미국에 사시는 우리 한인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을 제가 실력 있는 변호사가 돼서 다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그냥 모든 걸 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이민 비자 간단한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뭐 형사 사건 관련된 거, 뭐 추방 재판 관련된 거 이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실제로도 하고 있고 준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뭐 한국에서 또 미국에 오고자 하는 우리나라 분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데 제가 한 몫을 하고 싶어요. 네. 여기서 저희 그럼 홍보 하나 할게요. 저희가 책을 같이 쓰기로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민 관련된 책을 이제 변호사님하고 저랑 또 다른 이제 뉴욕주 저희 인터뷰할 다른 변호사님이랑 같이 일반인이 알기 쉬운 그런 이민, 미국 이민과 관련된 제도와 관련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올해 1년 정도 길게 잡고 하는데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가지는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 미국 그각 형사법, 뭐
가족법, 이제 상사 상법 이런 관련된 거를 이제 항상 정리해서 주말에 공부하신 걸 계속 올리세요. 케이스도 정리하신 걸 정말 그 노력이 너무 대단하신데 미국 법이나 이제 공부하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변호사님을 찾아서 네, 그런 그룹에 가입하셔서 보셔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변호사님 미국으로 가셔서 생활하신 지도 한 거의 15년이 다 돼가시네. 15년이 넘으셨네요. 그럼 미국 생활 하시면서 느끼신 점 아니면 한국을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 바라보셨을 때 뭔가 시각이 달라지신 게 있다면 아니면 이제 외국 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미국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굉장히 좁아요. 이거 일단 미국에서 본인 직업에 충실하게 오래 살다 보시면 본인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많이 변해요. 좋은 방향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좁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많이 좀더 넓은 세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길 제가 강력히 권합니다. 근데 채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사실 요즘은 한국 법률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전하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런 한국 법조인들에게 선배님으로서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예, 저는 한국 저기 법조인 부탁드릴게요. 선배님들한테 가능하시면 여기 미국에 좀 도전해 보기를 권합니다. 강력하게.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법률 문화나 법률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젊고 이렇게 패기 있고 나좀 뭐가 열심히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미국에서 일하시는 게 여러모로 맞아요. 첫 번째가 일단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가 미국의 그 법률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판사 검사 하시다가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젊은 변호사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설 자리가 사실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젊은 변호사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 전문 분야를 개척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그 분야를 또 하시는 분들이 금방 또 나오고 뭐 그걸로 또 생계 유지하는 게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률시장이 좁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란 것은 그것도 달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나라라서 자기가 조금만 자기 한 분야만 파고들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한국에서 노력하신 만큼 미국에서 노력한다면 금방 두각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판사나 뭐 검사를 하다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은 판사님들은 개업하시는 경우가 없고요. 검사들은 완전히 여기 미국 검사들은 힘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검사하고 완전히 딴판이라서 그 사람들이 뭐 변호사 개업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회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법조인들한테 미국 사회를 권하는 이유는 미국 사회란 것이 아주 다양해요. 다양하고 뭐 인종 비율을 볼 때도 그렇지만은 빈부격차도 아주 많이 있고 다양하고 그래서 너무 그 변호사로서의 어떤 자기가 나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인권 변호사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그런 일을 한다면은 할게 무궁무진해요. 미국 사회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내가 난 돈을 버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런 쪽으로 또할 일이 또 무궁무진하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좁은 시장에서 그렇게 머리 싸매고 할 바에야 차라리 미국 와서 그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라면 내가 볼 때는 몇배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
미국 그 많이 발전되어 있는 시스템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케이스로드를 많이 익히고 제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 대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가가 된다는 건 전 세계 넘버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뭐 독일법, 일본법 계통이지만은 전 세계 시장은 사실은 독일, 일본 계통을 따라가지 않아요. 미국의 그 케이스로 엄청난 케이스로들이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시스템들이 다 국제중재 이런 시스템 보더라도 미국 법정에서 하는 시스템대로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브리핑 우리나라 준비서면 미국 브리핑 쓰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정에서 뭐 오프닝, 아규먼트, 클로징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또 마지막 출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계속 머물다 보면은 국제 시스템에 적응을 못 해요. 하루하도 젊었을 때 빨리 와가지고 영어로 된 세상 그리고 영어로 된 시스템에서 빨리 적응을 해서 여기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금방 자기가 추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오늘 하신 말씀을 그런 이제 나 정말 한국 출신의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한국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한국 법조 문화나 이런 시스템이 개선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해주신 조언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후배 저희들 이제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이신데 많은 시간을 내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김원금 변호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간략하게라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영광되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원근 변호사님 관련된 내용, 정보나 뭐 그런 내용들은 채널 아래 소개란에 넣어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더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